신진호, 이명주, 고무열, 김승대, 손준호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승모, 이수빈, 고영준, 오재혁까지 현재 소속팀은 다 다르지만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모두 포항 스틸러스 유스 미드필더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포항의 유스는 미드필더를 잘 키워내기로 유명한데요. 최근 포항 스틸러스 유스 출신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독일의 명가 바이르미넨 2에서 뛰고 있는 이현주 선수입니다. 이현주 선수는 주발은 오른발, 박스투박스와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측면에서까지 뛸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자원입니다. 특히 볼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다가 슈팅도 뛰어나서 미드필더지만 득점력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2003년생인 이현주는 2022년 초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포항 1군에 합류를 하자마자 임대 형식으로 바이르미넨의 부름을 받습니다. 미넨 합류 초기에는 19세 이하 팀에서 뛰었다가 곧바로 2군 격인 바이르미넨 2팀에 합류를 하는데요. 바이르미넨 2팀은 독일의 4부 리그 격인 레기오날리가 바이에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2군이긴 하지만 만 19세의 나이로 성인 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회였죠. 이현주는 바이에르미넨 2팀에 합류한 이후 6경기에 나서서 1개의 골과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중간에 부상으로 결정하는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유럽에서 게다가 성인 무대에서 보낸 첫 시즌이었는데 꽤나 무난한 활약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23 시즌은 이현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현주의 재능을 눈앞에서 지켜본 바이에르미넨이 이현주의 완전 이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에 부응하듯이 이현주는 지난 7월 16일 2022-23 시즌 레기오날리가 바이에른 1라운드 아히히 슈테트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4-0 대승에 일조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부터 자신의 재능을 보란듯이 뽐낸 이현주는 바이에르미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지난 8월 9일 2025년 6월까지 무려 3년 계약을 따내면서 미넨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만큼 미넨은 이현주와 오랫동안 함께 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이죠. 마음이 안정되니까 경기력도 더 올라오는 걸까요? 이현주는 완전 이적 직후 바이에르미넨 2팀의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활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8월 23일에 펼쳐졌던 부후바우와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시즌 3호 골을 터뜨리기까지 했죠. 게다가 매 경기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착실하게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도 기량을 증명한 이현주는 2024 파리올림픽을 준비 중인 황선홍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황선홍호의 주축 멤버 대부분이 2001년생인 걸 생각하면 2003년생인 이현주가 무려 2년이나 월반을 해서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하게 된 거죠. 내친 김에 이현주는 지난 9월 26일 우즈베키스탄 올림픽 대표팀과의 평가전에 교체로 출전해서 17분가량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올림픽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강점인 안정적인 볼간수 능력과 패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바이에르미넨으로 완전 이적을 하고 올림픽 대표팀에도 선발이 된 이현주, 독일로 복귀한 이후에는 또 하나의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미넨 1군팀에 합류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됐을 테고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리그에서도 꾸준히 중용을 받고 있습니다. 팀으로 복귀하자마자 바로인 9월 30일에 펼쳐졌던 그로이터 피르트와의 경기에 교체 출전,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인 10월 3일 아우프슈타트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격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프로 무대를 꿈꾸던 어린 선수가 이제는 세계적인 명문구단 바이에르미넨의 부름을 받고 1군 무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현주 선수가 부상 없이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면서 언젠가는 바이에르미넨의 1군 멤버로서 당당하게 출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